밤쟁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암이 계속 머물고 싶을까요? 아이고, 여기서는 나는 도저히 몬살 같다. 앞으로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전망이 아주 흐리다. 그래서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이 없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이 들어오면 암이 없어져요. 생명이 들어오면 모든 질병이 없어져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져.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없앤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단번에, 옛날엔 이 제사 과정이 좀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제사라는 것은 소위 그 성소라는 곳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직접 오시니까 단번에 뭐 여러 번뭐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할 필요도 없다. 단번에 제사를 드려.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없게 하시려고.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나니라. 죄를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에 이제 제사로 드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다는 말입니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끝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때가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뭐라 불러요?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끝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죄가 지배하듯 조건적 사랑이 지배하듯 이 세상에서 죄가 없어진 때. 근데 죄가 아직도 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 주신 것을 죄를 없앴다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없앴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셨다. 즉, 그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내 속에 있는 사망, 내 속에 암, 내 속에 모든 질병,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도 아직도 암이 있어.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있어도, 암이 그렇게 있어도 암 없어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상한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성경 공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암이 아직도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너는 암이 뭐예요? 없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 없어졌거든?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 뭐 그렇게 거룩합니까? 예. 예. 저도 뭐 어저께 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화를 냈어. 하나도 안 거룩하더라고. 내가 나를 보니까. 아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상구 박사 예수님 받아들여서 안 받아들였어? 받아들였어요. 진짜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뭐예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근데 이걸 이제 한 술 더 떠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자, 계속 이 히브리서는 제물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다? 제물이다.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다. 제가 한 제물로 아까 거룩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영원히 어떻게?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완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합니까? 여러분, 암도 안 나섰는데 뭐 완전해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는 진짜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소리 땅 쳐. 네? 완전하게 하셨다. 완전하게. 완전하게 하셨다. 이야.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이상구 박사가 돈이 많아. 많고, 이제 이 고아, 들을 보살피는 일을 좋아해. 그래서 어느 고아원에 갔는데, 아, 참,
장래가 촉망돼 보이는 고아인데 일곱 살밖에 안 됐어. 아무 연고가 없어. 친척도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좀 불러와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니, 아, 얘는 내가 어떻게 전적으로 책임지고, 얘는 의과대학 보내가지고 의사로 만들고, 그리고 뉴스타트 의사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걔는, 지금 걔 일곱 살 난 고아로서는,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잖아요. 장래. 근데 이상무 박사가 다 생활비 대주고, 해가지고 의사 만들겠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그 과 이제 이 수형이야, 수형아, 너는 나를 믿느냐? 수형이가 네, 믿어요. 박사님 믿어요. 그러면 너는 의사가 되었느니라. 맞아요, 맞아요. 의사 아직 안 됐어, 아직도 과야. 그러나 나를 믿는다면 의사 되는 거, 지금부터 뭐요? 수영이 마음 속에도 의사가 된 거고 내 마음 속에도 뭐요? 의사가 된 거예요. 확실하게 할 테니까. 와, 여러분 아직 멀었어도 아직 안 됐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했다. 그러면 그 믿을만 해요, 안 해요? 그 하나님이 했으니까 믿지. 그러면 수영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야! 나는 뭐요? 의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살아야지. 예.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 말은 그렇게 된 걸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요게 믿기가 그냥 그런가? 그럼 믿어볼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제가 참 이 설명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와, 네 하는데 감사합니다. 아, 예. 여러분들 뭐 네도 안 하네. 그러죠. 자, 이 설명을 잘해서 여러분이 알아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속에 이거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해서 끝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끝나면 또 뭐예요? 별로 힘날 거 없어. 아시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자기는 뭐예요? 믿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거를 요즘 깨닫고, 문제는 무엇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구나. 믿음을 가지는 것이구나. 자, 여러분. 우리,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죄를 없앤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죄를 없앤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를 없앤다. 그럼 죄가 없어졌나? 아직도 죄판이야. 그러나 죄는 사망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적어도 내 속의 사망은 없는 거예요. 박사님 아직도 그냥 암이 있는데요. 자, 왜 없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중에 자, 나는 예수님을 딱 받아들였는데 결국 암이 안 났다. 여러분, 이게 참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내가 받아들였는데 안 날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받아들인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면은 그것을 성령으로 나에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상구야, 너는 확실히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는 확실하다. 근데 이제 이 믿 성령의 역사 없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뭐 천지백할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믿음을 넣어주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하나님이 넣어주는 그 믿음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확실히 받아들였는데, 예, 확실히 받아들였는데, 확실히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아, 나를 지배하던 죽음은, 사망은 나한테는 끝난 거다. 그렇죠.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오늘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나한테는 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어떻게 돼?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생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리고 그것을 내가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 이제 나하고 사망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도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어.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그렇게 됐다 합시다. 됐다 하면 이상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사고가 아주 부상이 너무 심각해서 결국은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고 죽으면서 이상구는 뭐라고 생각할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을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중요한 뉴스타디를 하고 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오늘 내가 죽도록 하지? 참 이상하네 하나님도. 그 뭐 이러니 하나님 왜 이러시지? 아,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믿은 하나님은 이건 아무것도 뭐예요? 아니네.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상고 안에, 머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사단 악령이야. 네. 그런데 상구는 이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여. 진짜 그러네,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러면 결국 이 상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살았어도 그 죽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누굴 선택해버린 거야? 사단을 선택해. 그러면 나는 다시 조건적인 걸 선택. 그러니까 이상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구의 생각이 조건적이요, 무조건적이요. 조건적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잘 대해주고 잘 보호해주고 차가 나를 받으려고 오면 차를 딱 정지시켜 주든지. 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해버리도록 사단이 나에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넣어주어서 나는 아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봐버리면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게 돼. 그 대신에 이상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 예? 상구는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동안. 그러니까 막 내가 볼 때 이게 교통사고로 이렇게. 조금 미안한 면이 있지만, 좀 죽어가지고 쉬어라. 그것도 조건적이요. 왜? 너 수고 많았으니, 쉴 자격이 뭐예요? 이따 이런 거. 끝까지 조건적으로 생각한다고, 우리가. 그래서, 상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철저히 조건적으로부터 떠나야 돼. 내가 어떻든 간에, 내가 지금 죽는다는 것은, 그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이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좀 먼저 가가지고 곤란하지만, 내가 가는 것도, 먼저 가는 것도,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뭐요? 신앙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시겠어요? 제가 가만 보면 우리 집 사람은 저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데 보면, 너는 우리 남편 때문에 전국 따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떵떵거리고 하고 있을지라도 결국 죽음의 순간에 이상구가 어느 쪽을 받아들일지는 뭐예요? 그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평소에 그 내 죽음의 순간에 내 생각이 바뀌지 않도록 내가 믿는 바를 확고하게 해놔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날 때마다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맞았어. 이래서 그거를 확고하게 해놔야 내 죽는 순간에 사단이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죽었다 합시다. 자, 죽은 사람에게는, 그럼 이제 죽으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할게? 아, 막, 살아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좀, 안 됐지만, 나를 생각할 때는 내가 딱 숨이 넘어가는 순간 나는 의식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그렇죠? 그때는 한 달이 지나가도 시간 감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1년을 지나가도 몰라. 10년이 지나가도 나에게는 그 시간은 뭐예요? 없는 시간이요.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년 후에 짜잔! 하고 오신 거야. 그러면서 무덤에 있는 내 자녀들아, 일어나라! 할 때 생명을 내가 안고 죽은 이 상구는 짜! 하고 부활이 된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20년 전에 죽었어. 죽었지만은 그 20년이라는 세월은 나에게는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나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나의 숨지는 죽는 순간이 예수님 오는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빨리 가는 사람이 천국에 더 오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암이 낫느냐 안 낫느냐 안 낫느냐 이러면은 뭐가 없느냐,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 우리가 마음의 쉼, 내 마음의 안식, 휴식을 가지려면 뭔가가 확실하게 나의 장래가 보장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확실한 보장. 그래서 내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이 성령이 증거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뭐 논리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를 받아 봤으니까, 그 증거를 받아 봤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당신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증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면.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자녀가 될 것이 아니라 자녀 뭐요? 인 것.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뭐요? 완전케 하셨다. 그럼 뭐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예정이다. 아니야, 주셨다예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이 성경절은 사람들 보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자, 누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하신다. 그래서 그 증거를 성령이 했으면 여러분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했는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만약 경험을 하시지 않았다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이 그거를 경험하게 만들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준비만 되면 돼? 내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열어두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나에게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지금 내 자녀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 하나님은 그 말을 하고 싶어. 모든 사람에게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암 생각밖에 안 해. 나는 지금 자 우리 큰딸 결혼식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밖에 없어. 내 생각에는 사업 생각밖에 없어. 내 생각에는 세상사. 그래서 이명박이 생각밖에 없어.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뉴스라 그럽니다. 뉴스. 예. 뉴스. 그래서 뒤립다 전쟁이 난다고 전쟁으로 사로잡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휙 돌립니다. 그 가만 보면 이게 막 돌리는 거죠. 자 이제 또 이제 이제 북미 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몰라요, 여러분? 보니까 뭐예요? 저 헬싱키에서 지금 예비 실무회담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한국 팀하고 가서. 근데 그게 북한이 별로 안 좋아하는 모양이야. 그랬더니 또 욕을 뒤집다 하대. 트럼프 욕을 또 뒤집다 해요. 그 뭐 또 욕한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라는 건. 보세요. 트럼프하고 뭐 뚱보니 뭐 미친놈이니. 그래서 하도 뭐예요? 그냥 한순간에 만날까? 오케이. 이래서 하다가 또 뭐예요? 또 이 세상에 제일 악한 놈들이 미국 놈들이야. 북한에서. 그랬더니 트럼프는 또 뭐예요? 그 점잖은, 그 국무장관, 틸러슨은. 굉장히 점잖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 욕 안 하고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단칼에 잘라버려. 자르더니, 북한 놈들 절대로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너는 볼턴이라는 사람을 국무장관 딱 세웠어. 또 뭐 그랬다고 해서 또 전쟁 나는 것도 다 아니에요. 이게 정치라는 것은 순간순간, 모르죠. 그 북한이, 하여튼 이 외교술은 알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노련한 것 같아요. 왜? 트럼프하고 대화하자. 그러니까 누가 열받았어? 시진핑이가 열받았어요. 그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북한이 미국하고 손잡았다 하면 중국은 어떻게?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야. 그러면 또 중국서 어떻게 해요? 김정은이 꼬시겠죠, 그렇죠? 꼬시거나 또 협박하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 시간을 뺏기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예. 오직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해? 예. 자, 우리에게는 생명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내 가슴에 담고 하루라도 그렇게 살고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뭐 폭탄이 날라와서 내가 죽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증거를 받고 죽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령이 친히 성령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다. 이런 말을 저도 옛날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야 이런 말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뉴스타트를 아무리 멋지게 해도 제가 이런 얘기 하기가 참 거북해요, 사실은.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사단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 볼 일 없다고. 그럼 거기에 탁 속아버리면 이것도 영 뉴스타트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일 병이 잘 낫는 길은 병 자체를 어떻게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니 나에게는 이제 영생이 주어졌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다 를 믿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증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은 예? 뭐가 커지는 줄 아세요? 간땜이가 커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 드디어 죽음도 전쟁도 아무것도 뭐예요? 겁날 거 없어. 이게 내가 안 낳고 죽더라도 나의 영생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그 고아 얘기했죠. 이 고아가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 고아 엄마가 옛날에 바람을 피워가지고 어떤 남자하고 그래서 나나이야. 그래서 이건 아버지도 모르겠고 엄마는 죽어버렸고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뭐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한국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저기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큰 사업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모든 재산은 뭐예요? 그 아들에게 예, 상속하기로 법정에 가서 서류를 뭐요?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게 그런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래 봬도 하늘나라 상속자들이라고
자, 그러면 그게 얘가 이 아이가 고아가 그거를 그렇게 돼 있는 거 나는 상속자예요 아니에요? 상속자입니다. 근데 그 돈은 아직도 뭐예요? 돈 못 받았어. 그래서 이 내가 죽고 나면 이 돈은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18살 때가 되면 줘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18살 때까지 고아로서 힘들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상속자야. 18살이 되면 뭐예요? 그 상속을 받게 돼 있어. 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사는 게 고생이 덜 합니까? 안 믿고 사는 게 고생. 비교가 할 수 없대, 비교.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로서 나는 어쨌든 간에 나는 하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니까 상속자죠. 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그게 죽는 순간에 사단이 너 뭐 상속자라고? 여기에 속지 뭐예요?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인물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 이거 앞으로 수제자가 될 것 같지만 내가 한번 이리 치고 저리 치면 내가 세 번만 딱 치면 베드로는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떠날 거다. 네. 그런 것을 사단의 청구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가 있으면 어디 어느 구석 성경 어디에 있는지 훤히 알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이 어떤 이 이런 얘기 내용에 대한 확신이 가득가 다를까? 다르지. 확실히 달라요. 내용을 다 알고 맞아 이거를 또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이렇게 22장 보면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애칭이 시몬입니다. 사단이 밀가부려듯 하려고 너를 뭐야 한번 흔들어 보려고 이 말입니다. 너를 청구하였다 이 말이야. 예, 청구. 자, 여러분 어쩌니게 여러분이 김성욱 씨 회복 얘기를 봤습니다. 야, 간, 세 간이 준비되었으니까 헬리콥터를 보니까 5분 이내 결정해라. 그렇죠. 그래서 너 간이식 안 받아도 나는 뭐요? 날 수 있다. 완치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그만큼 믿었어. 그만큼 믿었는데 또 그 간암이 재발했답시다. 그 사단이 이렇게 그 사람을 이제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시켜 가지고 또 김성욱 씨를 또 크게 배신하게 하고, 예, 뭔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 아들 딸뭐또 심각한 문제 발생. 그래서 스트레스 꽉 받다 보면 재발할 수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재발시킬 수 있어. 그때 김성욱 씨가 아, 뉴스타트 아무리 잘해봐야 꽝이구나 라고 하면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단의 승리를 위하여 사단은 누구에게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나님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뉴스타트를 정말 잘하면 그 다 확실하게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청구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요, 아, 우리가 10년 더 살든 20년 더 살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이상구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상구가 오늘 탁 죽는 게 좀, 그렇게 바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 자식을 한 10년, 지금 75세니까, 앞으로, 예? 예, 앞으로 45년을 더 살면 120세야. 그래서 45년을 살려놓으면 이 자식이 45년 동안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자식, 내가 볼 때는 확실하다. 그러면 뭐요? 오늘, 눈 감는 게 하나님한테 안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한테 안전한 게, 우리한테도 안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탁, 죽어버린 것도 하나님한테 안전해. 뉴 스타트 하는 동안에 죽는 게 제일 나아. 아시겠죠? 그렇게 인생을 좀 삶이라는 것을 조건적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영혼 속에 놔놓고 나의 지금 인생을 정확하게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안 죽고, 여기서 나아시는 분이 여러분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얘는 낫게 해가지고 정말 이 뉴스타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전하는 일을 내가 좀 맡겨야 되겠다. 사실은 뭐예요? 맞죠? 지금 탁 죽어가지고 아주 상속자로 뭐예요? 상속자로 막 더 이상 변할 수 뭐예요? 없게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뭐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상속자로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계속 이 말세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귀중한 때 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뉴 스타트를 만나고 자,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정말 이 중요한 것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 성령의 음성으로 확인받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불안한 사람은 빨리 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어.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게 확실할수록 사단 쪽에서 이상굴 보면 어떨까요? 저 자식은 아무리 내가 어떻게 쥐어 털어도 항복할 것 같지 않으면 잘 못 건드려요. 뭐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수영이 자식은 내가 지금 아무리 죽이려고 그래도 죽이려면 죽여. 나는 지금 죽으면 뭐예요? 하늘나라 직행이야. 나 그 5년 뭐 10년 더 사는 거 미련 없어.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골치 아파 사단이 이걸 건드려 볼까? 악화시켜 볼까? 해도 흔들리지 뭐예요? 죽으려면 죽는다. 나는 하늘의 상속자인 것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사단 죽이려면 죽여봐. 이런 거를 쉽게 얘기해서 뭐라 그러게? 배째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제일 잘 나은 사람이 되려면은 간단합니다. 사단이 나타나면 배째라. 그러면 하나님 옆에서 야, 미숙이 너 짱이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드디어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네게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역시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이 투병 생활이 그래서 이 배째라 말고 또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배째라 하고 좀 닮았어요. 그런데 이 배째라가 더 나아 이거보다. 캐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캐세라.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 그러면 이 웃으면서 배째라 째라 whatever maybe maybe whatever maybe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무엇이어더라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배째라 째라 무엇이 와도 좋아. 아 그렇게 좋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배째라 째라 자 퀴즈 반주. 야, 배째라 째라 무엇이 와도 난 좋아. 내 장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나는 상속자로 결정되어 있다.